하해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덩치를 지녔으며 어떤 육상동물도 상대가 되지 못하는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크고 강한 육상동물은 바로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몸길이 최대 7.5m에 몸높이는 4m며 체중은 3에서 8톤에 이르는 동물이죠. 보시다시피 거대한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은 작은 나무 정도는 우습게 쓰러뜨려버립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나무를 쓰러뜨린 이유가 엉덩이가 가려웠나 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코끼리들 중에서도 큰 개체가 살고 있는데 체중은 8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길고 거대한 상아를 가지고 있는 개체로 과거 멸종했던 고대 코끼리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큰 덩치를 지녔습니다. 실제로 마주친다면 오줌을 지릴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19세기 초에는 약 2600만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야생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체수는 약 40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